네, 안녕하세요.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. AWS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과 모의해킹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강의에 앞서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 강의에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요. 이후에는 더 많은 강의들이 아마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먼저 우리가 보안을 익히기 전에요. 이 AWS의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계정에 관련된 듯, 계정을 어떻게 저희가 보안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, 보안 설정을 어떻게 하고, 그 다음에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. 그래서 IAM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었던 그런 정책과, 그 다음에 그런 역할에 대해서 뒤쪽에서 또 그런 인프라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AWS 서비스를 보안을 먼저 익히기 위해서는 그 가상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.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. 그래서 가상 네트워크 VPC와 그 다음에 서브넷으로 우리가 망분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가상 네트워크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보안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방화벽 NACL과 그 다음에 각각의 인스턴스에 있는 시큐리티 그룹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것인가가 이해가 되실 거고요.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의해킹을 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만이 외부 서비스하고 내부 서비스, 그 다음에 오피스 PC망의 그런 분리가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로그들이 남는지,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해킹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시스템의 내부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위협들이 발생하는지, 그 다음에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구성을 할때 어떤 보안적인 위협들을 고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파트를 먼저 네트워크를 구성을 상세하게 하고 난 뒤에 이 안에다가 이 네트워크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 필요한 인스턴스를 추가를 해서 취약점 분석에 필요한 환경들을 또 같이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. 모의해킹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칼리 리눅스라는 도구하고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, 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올라와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모의해킹 방법론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공격하는 도중에 많은 로그들이 쌓이게 됩니다. 그 로그들은 각각의 영역들에 쌓이게 되는 것인데, 가상 네트워크인 VPC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스턴스에 발생하는 AWS 트레일 정보들,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AWS 클라우드 와치, 우리가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, 그런 각 영역별로 생기는 보안 로그들을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이 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S3 저장소들과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안적인 요소들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을 서비스가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을 때그 S3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외부에 공개되었을 때 어떤 위협들이 발생하는가도 살펴볼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실제 모의해킹 관점에서 범죄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들을 진행을 할수 있는지, 그러한 것들을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방어자 입장에서, 이게 침해 사고 분석 입장에서도 많이 좀 살펴보게 할 것인데요. AWS 클라우드 와치 같은 경우는 그런 통합 로그에 대해서도 좀더더 익히게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해킹을 할 때, 위에서 저희가 모의해킹 관점에서 해킹을 할때 이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AWS 웹 방화벽에 대해서도 직접 구축을 하고, 그 다음에 이것들을 차단하고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부분들과 플러스 나중에는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나 오토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실무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더하면서 그런 파트를 보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하나씩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공개가 되는 그런 강의들이고요. 이것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후에 계속적으로 AWS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보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강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